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상류에 커다란 호수가 있고 거기가 파파안베스 소굴이다. 조홍식입니다. 이번에는 목숨 걸고 파푸안베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웨스트 파푸아 원정기 속편입니다. 딱 1년 전에 웨스트 파푸아에 가서 큰 파푸안베스를 낚았잖아요. 그 다음에 들리는 소식이 더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20km 가까운 파푸안베스를 잡고 돌아온 이후 한 일주일 후에 프랑스의 원정대가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세계 기록급 25km짜리 파푸안베스를 낚았다. 아, 딴 하고 이렇게 자극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프랑스인 가이드 레오가 하는 얘기가 아주 멋졌어요. 우리가 낚시한 그 강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상류에 커다란 호수가 있고 거기가 파푸안베스 소굴이다. 그래서 저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뭐 위성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강도 없고 뭐 호수라고 할 게 무슨 뭔가 이렇게 희미한 흔적은 있고요. 뭐 우리가 갔던 강도 위성에 안 나왔다. 근데 강은 가면 분명히 있으니 호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파푸안베스가 우글우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들었던 그 현지민 어부의 얘기도 이제 막 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큰 파푸안베스를 낚은 게 이제 산란을 위해서 기수역까지 내려와 있던 파푸안베스고 이 파푸안베스는 바다로 나가서 그 얕은 바다에서 산란을 합니다. 근데 어부들이 말하기를 제가 낚시한 강의 조금 서쪽 바다가 산란장이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그물을 친다. 그리고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파푸안베스를 이렇게 잡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파푸안베스가 낚이는 양으로 볼 때 우리가 낚시한 제가 낚시한 그 강에서만 내려온 건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다른 데에서도 더 많이 내려와서 여기에 모여서 산란한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다 조합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 낚시꾼들이 사고 회로가 어긋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그 호수를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멤버는 작년도에 갔던 그 사람들 다 그대로 거기에 플러스 두 명이 늘었어요. 뭐 가이드는 똑같이 프랑스인 레오, 그다음에 저, 일본의 젊은 청년 두 명, 호주의 코디네이터 해준 친구,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본이고 플러스 일본에서 두 사람이 더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배 두 척으로 이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한 배에 사람들이 다 타고 또 한 배에는 짐만 가득 싣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보통 키미카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그 이름 모를 항구에서 역시 새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6시간이 걸렸던가 8시간 걸렸던가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머물렀던 그 마을에 갔었는데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이번엔 바다가 좀 갈수록 거칠어지더라고요. 새벽에는 좀 괜찮았는데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오후가 되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 조그만 배가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키를 잡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아무데나 일단 강 하구가 보이는 그 모래톱에 강을 거슬러 올라 들어가가지고 일단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하기로 했어요. 아주 습하고 모래밖에 없는 좀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도 뭐 해가 질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강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랬더니 바로 입안에 송곳니가 잔뜩 돋아있는 울프 헤링이라는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처음 잡아본 거였어요, 당시에. 처음엔 겉모습만 보고 레이디 피쉬인가? 그랬어요. 레이디 피쉬는 아주 위사하게 생겼는데 입안에 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이런 날카로운 송곳니가 잔뜩 돋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또 파도가 높아져가지고 이 키잡이들이 더 이상 못 간다고 말할 때쯤에 그 작년에 낚시했던 그 강 하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하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루 이틀 상황을 보면서 낚시를 하자. 바다가 이렇게 계속 거칠면 돌아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매일 조금씩 새벽 시간에 동쪽으로 티미카 쪽으로 돌아가자. 티미카 쪽에 가까운 강에도 소형이지만 파판베스도 있고 바라만디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혹시 못 돌아가면 어떡하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날부터 파도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동쪽으로는 못 가고 그 마을 작년에 했던 그 강에서 낚시를 하기로 그냥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물론 거기 뭐 파푸아 뉴기니 웨스트 파푸아의 강이 흙탕물인 건 맞는데 이건 흙탕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물이 시뻘겋고 물은 콸콸 흐르고 낚시를 못할 정도인 거예요. 더 큰 고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으로 물대를 사리대에 맞춰온 건데 이게 이제 실수였습니다. 간조대는 이 강물 속도가 너무 빨리 흐르니까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낚시를 못해요. 그러다가 바다가 점점 만조가 돼가면 강물에 이제 흘러가는 속도가 줄고 그 다음에 역류를 하다가 만수위가 됐다가 썰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수위가 내려가고 물이 흐를 때쯤 되면 물이 조금 맑아요. 그때 한두 시간만 낚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다가 간조가 되고 물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면 흙탕물이 나서 낚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 시간이 너무 짧고 도레테마스 초콜릿 아니었다. 속파나 까나 그래? 뭐가 도고 됐을까? 뭐가 운이 좋아서 파푸안베스가 한두 마리씩은 잡히는데 다 사이즈가 요만했어요. 근데 이제 바라만디가 그 전해보다는 좀 크게 잡혔습니다. 그 전해에는 평균 한 70에서 80cm 였는데 이번에는 더 커요. 처음에 제가 낚은 게 95cm나 되는 바라만디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바라만디는 매일 제가 혼자서 왜 그런지 90cm급 바라만디를 계속 한 마리씩 낚았어요. 거기다가 3일째 되는 날엔 작년에 제가 큰 파푸안베스를 낚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한 마리 딱 걸었는데 워낙 무게가 느껴지니까 처음엔 파푸안베스인가 했는데 수면에 은색 철갑이 쏙 떠오르더라고요. 그 누런 강물에 아 바라만디구나. 그동안 낚은 것보다 더 우람한 체구였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재보니까 1m에서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파푸안베스 최대어는 마지막 날 새로 참가한 일본의 사쿠라이시라는 분이 낚아냈습니다.
キャッチしました。おお、ブラブラブラブラブラ。浅いんだ。入っちゃう。失敗だからこれもこれこんなのできると思う。絶対すごいですよ。これ初めてから僕が竿を入れたいのでお願いします。最後このままあ、そうですね、最後竿を入れさせてください。OK。웨스트 파푸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뉴기니 섬은 이렇게 삐딱한 찌부러진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반으로 딱 잘라서 동쪽은 지금 파푸아 뉴기니인데 서쪽은 인도네시아의 영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세기 말 그 이제 서구 열강들이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은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고 동쪽은 영국하고 독일이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2차 대전 끝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굳어지면서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가 이제 원상복구를 됐는데 서쪽은 인도네시아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파푸아 그 부족 사람들 중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낚시를 한 장소 딱 1년 만에 똑같은 정사 똑같은 마을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전벽해였어요. 1년 만에. 그 전에 갔을 때는 진짜 밤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정글에 정글 강가에 있는 조그만 부족 마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견한 젊은 선생님이 한 명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거기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에 오게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이라도 갖고 오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 작년에 처음 그 마을 입구 그 강 하구에 도착했던 그 모래톱에 움막 한두 채 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좀 나와서 사는 환영 파티 해줬던 그 자리 거기가 움막이 아니라 목조 건물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살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매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접시 안테나 달려있고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밖에. 그리고 그 마을로 우리들을 초청해주면서 집까지 내주셨던 추장님 또 밤마다 찾아와서 알라가 안 계시니까 여기는 술을 내놔라 했던 그 추장님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전원으로 그 강하고 모래톱에 그 목조 건물 많은데 하나 이렇게 고상식 이렇게 건물 하나 벽도 없고 지붕만 있는데 내주면서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런 전달만 받았고 원주민들의 생활 중에서 단백질 보충은 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을 남자들이 정글에 들어가서 사슴을 사냥해 옵니다. 전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슴하고 그 다음에 카수아리, 화식조를 사냥을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근데 도시에서 이 사슴고기가 고가로 거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상인들이 큰 선박, 배를 이용해가지고 이 정글에 이름 없는 마을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슴고기를 매입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상인들은 그 거래를 튼 마을에는 다 그 마을에 매점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준답니다. 그 매점에 자기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발전 설비를 갖추게 해주고 냉장고 설치해주고 접시 위성 안테나 달아서 텔레비전 설치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간식거리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뭐 간식거리라고 그래봐야 빨갛고 노란 꼭 불량식품 같은 색깔의 아주 달콤한 주스 아니면 그걸 얼린 쭈쭈바 이런 걸 파는데 설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부족 사람들한테 아주 안성맞춤인 거예요. 거래 과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아놓으면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상인들이 배가 그거를 매입을 합니다. 그 대금을 족장님한테 이렇게 지불을 하면 족장님은 그 돈을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즉석으로 매점으로 달려가서 다 써버립니다. 쭈쭈바를 사먹어요. 사슴고기 매입을 위해서 그 돈의 사용처까지 만들어주는 그 인도네시아 상인들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장사의 신이구나 거래하면서 자기네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회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씁쓸했습니다. 저희들이 묵은 강식 건물 바로 옆이 이제 매점이었는데 마을의 남녀노소가 그 매점 앞에 모여서 그 매점 앞에 요만한 조그만 창문 앞에 전부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눈은 전부 매점 안에서 번쩍번쩍하는 텔레비전 화면에 꽂혀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람 맞아가며 파도 넘어가면서 이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좀 걱정은 됐습니다. 일단 물벼락을 다 뒤집어 쓰겠고 나서 비옷들을 다 입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키를 잡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청년이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가지고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파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파도를 피해 가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걸 기어코 타 넘다가 엔진을 꺼뜨려 버렸어요. 엔진을 뭐 다시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엔진 뚜껑을 열고 뭐 이리저리 보더니 뭐 이번에는 공구박스 열어서 벤치며 드라이브며 꺼내더라고요. 배는 계속 파도에 출렁출렁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배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이제 떠오르고 겁이 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파도 물벼락 뒤집어 쓰는 게 둘째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 키 잡았던 인도네시아 청년이 조금 이 일로 올 때도 엔진을 몇 번 꺼트려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엔진 소리가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뭐 아무튼 배가 어떻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는 이제 다 넘어갔고 그랬더니 이제는 둥둥둥 어디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몸을 모래투성이인데다가 물벼락 맞아서 다 젖었죠. 또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면 야 바다는 또 상어가 있고 어쩌다고 상륙을 하면 또 이거 악어가 나오겠구나. 한참 떠내려갔는데 그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떠내려간다. 15소년 표류기 아니 7어른 표류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 감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 Farewell, West Papua, forever.